안녕하세요. 벼락신단 선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사주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네. 여자분입니다. 아, 여자분이요. 네. 네, 볼게요. 꽃 중에 꽃이네. 이분은. 꽃 중에 꽃이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 연예인이나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은 남자들한테 꽃이야. 여자들보다 남자들한테 꽃이고, 그리고 되게 이중성이에요. 이분. 아니, 그, 겉에 보기에는, 되게 우아하고 고상하고 막 이렇게 보이는데, 속으론 욕심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뭐 이렇게 좀 히스테리? 이런 것도 많이 부리는 것 같고, 그리고, 왜 이렇게 돈 욕심이 많아? 완전히 무슨 돈의 왼수진 것도 아니고, 신분 세탁도 했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래요. 뭔가 자기가 정말 내 모습을 감추고, 새롭게, 아니면, 내가, 내 측근에 보여지는 모습과 내 모습이 달라요. 그리고 지금 자꾸, 욕심을 낸다 그래. 욕심 버려야 되는데, 욕심을 낸다, 욕심을 낸다, 그러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밀어붙여. 이거는, 그리고 이 사람은 말안 하고 그냥 고고하게 있을 때 그래도 가치가 나오는데 말을 한다거나 자꾸 하면 그게 자꾸 자기를 내리 깎아버려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 사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시동을 걸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시동 안 걸었는데 앞으로 시동 걸것 같거든요. 시동 걸리면 되게 이 사람은 그게 있어. 머리도 좋아서 계획이랑 이런 거 되게 잘 세우는데 끝까지 완벽하지 않아. 중간에 들통이 나. 그리고 중간에 자꾸 그게 더 완벽하게 하려다가 그게 미스가 되는 사주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그리고 남자들 안에서 자꾸 남자들, 그러니까 여자들은 이 사람은 배제야. 여자들은 나는 별로야. 나는 이 남자들하고 있는 중에서 내가 뭔가를 하고, 남자들 속에 있으면서 꽃이 피는 거지, 여자들하고는 별로 친하지도 않아요, 이 사람. 그 여자들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되게, 남자 같은 사주가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되게 좀, 자기가 빛나 보이고, 그러니까 여자를 안 좋아하는 게 자기가 빛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자들 중에 혹시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자를 안 좋아하고 남자들한테서도 자기가 좀 남자를 굴복시키는, 복종시키는, 내가 복종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머리 숙이고 굴복시키는 거를 즐기는, 좋아하는 그런 사주고, 그 다음에 이 자꾸 욕심을 낸대. 돈 욕심 낸다고 그러고, 자꾸 지금 니게 아닌데, 이제 그만해도 되는데, 자꾸 뭔가 욕심 낸다고 하면 뭐라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만, 그리고 하지 말아라. 더 이상 지금 하는 것도 됐다.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자꾸 뭔가 욕심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만약에 뭐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절대 그 뭐라 그럴까, 난, 그거 있잖아. 남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사는 사주예요. 절대 같이 자기가 뭐 도와주고 협심해주고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내가 최고야. 내 위주고,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내가 최고여야 되고, 내가 제일 돋보여야 되고, 그런 사주로 저는 보여요. 근데 머리가 좋기는 한데, 자기계에 자기가 빠지는 사주고, 그 다음에, 자꾸 욕심내지 마라, 욕심내지 마라. 패가 망신한다. 나중에 지금 네가 잘뭐 좋고 편하다고 생각해서 나중까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잘못하면 3, 4년 후에 뭐 역풍으로 맞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오네요. 누구예요? 아, 이번은요, 네. 김건희 여사입니다. 영부인이요? 네. 어머나. 어떡해. 뭐, 그래도 점사 나온 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요. 되게 욕심 많고, 그다음에 자기가 잘좀 이렇게 대우 높임 받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근데 이분은 좀 자기 위주예요. 딴 사람보다는 내가 되게 소중하고 내가 좀 뭔가 내 잘나 보였으면 좋겠고 이런 사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분은 앞에 나서시면 안 돼요.
앞에 나서시면 그 앞에 나서시는 게 나중에 다 나를 치기 때문에 꽃인데 조금 숨어 피는 꽃 아니면 조금 뒤에서 있는 게 좋지 절대 앞에 나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좀 후회 사주가 어쨌든 뭐 지금 영부인이시니까 근데 조금 말 이렇게 앞에 전면으로 나서시는거나 이런 거는 안 하시고 뒤에서 내조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이 영부인 큰일 났다 어떻게 요즘 막 뭐 사건이 많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법 리스크 그런 거는 그런 사운은 있는지.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3, 4년 후에 오히려 역풍을 크게 맞을 수 있어서 근데 이분은 또 자기 나름대로 대비 잘 해놓으실 거예요. 근데 그 대비를 잘 해놓던 것 중에 허점이 생겨서 그걸로 또 역풍을 맞는 그런 사주는 갖고 계세요. 근데 저는 지금은 괜찮은데 오히려 3, 4년, 4년, 5년 후에가 좀 걱정되네요. 그때 가서 오히려 이제 이분 때문에 정말 시끄럽고 좀 더 나라가 들썩들썩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도 또 이렇게 점사 봤습니다. 감사합니다.